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, 한 마디 좀 부연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. 프로세스 메커니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행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프로그램을,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. 엔진 구조를 알아야지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운전하는 것만 알아도 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피닉스라든가 액토라든가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프로세스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완전히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is the core of the Elixir language and its ecosystem. 그러니까 생태계죠. 엘릭스 언어와 그 생태계의 핵심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. 엘릭스를 다른 언어와 구별 짓는 특징이 바로 이 프로세스예요. 그래서 알아두면 당연히 좋죠. 그죠? 그런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공부한 프로세스 공부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는 충분한 주식이 되었고, 그리고 나중에 좀더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자,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코딩을 해 나갑니다. 어플리케이션 코딩, 그리고 표준 언행이라든가 전자유권을, 특별히 표준 언행, 전자유권, 코딩 등등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처음에는 간단간단한 모양의 어떤 UI로 구성하고 간단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정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될거 아니에요?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프로세스로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, 젠 서버라든가, 그다음에 젠 스테이지라든가, 혹은 또뭐 에이전트라든가, 뭐 태스크라든가 등등의 주소가 나오게 돼요. 슈퍼바이저가 뜨고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. 월크가 나오죠. 당장의 어떤 단순한, 간단한, 우리가 알고 있는 99%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는 굳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, 한 나머지 1%의 어플리케이션, 그죠? 고급 기능이 추가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주제들을 알아야 되고, 이러한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. 그래서 지난 네 번에 거쳐온 그 프로세스를 공부한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다행이고,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, 또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. 이때 우리가 바로 코딩 들어갈 겁니다. 조만간 코딩 들어가서 코딩 열심히 하다가 뭐가 막히니 가지고 좀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. 그럴 때 다시 한번 프로세스에 돌아와서 다른 주제들도 같이 살펴볼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기초 과정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마치고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